안녕하세요, 뽀드트입니다. JYT. 자, 오늘은 BMW의 작은 꼬마 악동 BMW M2입니다. M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싼 모델로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M을 접근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차값으로만 보면 굉장히 비싸지만 또 이제 BMW는 또 이제 프로모션이나 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받게 되면은 굉장히 또 저렴해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M2가 CS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싱, 네, 굉장히 하드한 차량이 또 출시가 됐는데, 아직은 국내에는 도입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좀 있으면은 F바디에서, 지금은 이제 F바디고 이제 G바디로 또 바뀌는, 네, 신 모델을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은 전면부를 보시면은 M2 컴페티션을 변경이 되면서 그릴이 요즘에는 BMW가 일체형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네, 따로따로 안 되어 있고 일체형 통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오렌지 색깔인데, 이 차 색깔로 비유를 하자면은 8시리즈 신형도 이 색깔이 같이 나오죠. 예, 그리고 밑에 범퍼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디자인을 준 거지만 여기에다가 또 이제 M 데칼, 네, 삼색 M 데칼을 또 튜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전면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M2하고 지금의 M2 컴페티션하고 또 바뀐 점은 뭐냐면, 이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밝아지면서 라이트의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 라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또 기존하고는 비슷하고요. 예, 엔진 마력이 기존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갔죠. 410마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엔진룸을 보면은 항상 M들은 이렇게 카본으로, 네, 엔진 스트로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멋지죠. 네, 그리고 M 파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쿨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진짜 아무래도 작은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빼곡히 뭐가 꽉꽉꽉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비하기 진짜 더러운, 하여튼 정비하기 한층 좀 안 좋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M2 사이드에 와 있습니다. 사이드를 보시면은 항상 M들은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휀다의 덕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얘는 뚫려 있진 않아요. 네, 뚫려 있진 않아요. 요즘에는 또 대사가 이렇게 뚫려 있지 않은 좀 디자인을 좀 약간 스포티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2 컴페티션이다 보니까 휠의 디자인,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이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항상 그리고 M들은 이 사이드 미러가 이 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뿔 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M2 컴페티션부터는 사이드맨 리피터가 LED가 굉장히 이쁘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이드의 휀다 라인은 기존의 M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작은 체군데 되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국산차 따지면 약간 엑센트, 아반떼보다도 더 작아요. 예, 요즘 나오는 신형 아반떼보다는 더 작아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리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리어에 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 M2 컴페티션은 이 카본 스포일러, M 퍼포먼스 카본 스포일러죠. 예, 제가 이 차를 처음에 공개를 할 때 국내 일반인한테 먼저 공개를 하기 전에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CJ 슈퍼레이스 경기가 있을 때 컨테이너 안쪽에다가 얘를 전시를 해가지고 보여줬었어요. 그때는 프론트도 카본 막 파츠가 되어 있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차는 프론트에 카본은 없고 뒤에 리어 쪽에만 카본 스포일러와 그 다음에 카본 디퓨저가 이렇게 첨부가 됐고, 그 다음에 딱 엠블럼 보시면은
M2 컴페티션. 일반 M2 타시는 분들이 이 엠블럼만 바꾸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M2가 굉장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렁크를 열어서 보시면은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 굉장히 생각외로 넓습니다. 골프백까지는 솔직히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이 보스턴백은 못해도 한 3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에요. 빠른 차는 전동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스포일러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카본인데도 솔직히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닫을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자,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실내에 와 있습니다. BMW M2의 컴페티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 바늘과 속도계 그다음에 RPM 숫자가 다 보였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면서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은 이제 ID6 라이트로 바뀌면서 내비게이션 시야성이라든가 더 보기 좋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M들은 원래 아시겠지만 썬루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F바디다 보니까 이제 공조기의 타입은 약간 이제 그 기존의 M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가 이제 오렌지 터치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이제 오렌지다 보니까 이것도 다 옵션이거든요. 예,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트에 이거 M2 예, 글씨 보이죠. 일단은 뭐 M3, M4, M5 시정부터는 여기 이제 불도 들어오고 굉장히 이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뒷좌석의 공간은 넓긴 하지만 성인 어른이 타기에는 조금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은 좁습니다. 그래서 꼬마 애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함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뒷창문도 안 내려가고 좀 불편한 감은 좀 있죠. 예. 일단은 이 바로 M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M 이 기어봉 있잖아요. 예. 이 기어봉 조작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딱 시동을 켜고 자, 여기서 지금 중립이잖아요. 중립에서 그냥 뒤에 가면은 바로 D 모드예요. 한 번 더 누르면 S 모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N 중립이고요. 후진 넣을 때는 1단 넣듯이 넣으면은 R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립에 왔잖아요. 중립에 왔어요. 왔을 때 P 모드가 없거든. P 모드가 따로 누르는 게 없어. 요즘 나오는 M들은 M5나 신형 같은 경우는 P 모드 누르는 게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이드를 다시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땡기고 시동을 끄시고 한 번 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P 모드로 갑니다. N에서 이 중간물로 가는 거죠. 네, 일단은 실내는 이래요. 네. 자, M2 차값이 이제 한 7,000만 원대, 네, 7,000만 원대 예상하고 있는데 BMW의 꼬마 악동이죠. 현대자동차에는 이제 베렌이 있다 하면은 BMW에는 바로 꼬마 악동 M2입니다. 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2 이제 일반 M2가 아니라 M2 CS도 아니고 M2의 컴페티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운전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진짜 이게 그 가족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나이 젊으신 분들이 M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차죠. 네, 이렇게 RPM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부러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지금 전부 다 바꿔놨어요. 핸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바디가 F바디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이제 그 거의 최신식 ID6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이제 M2가 조금 있으면 이제 풀체인지가 돼가지고 나올 예정인데 M2 컴페티션에 이거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차예요. 없어요 지금 매물도. 매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형 이제 M3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신형이 나오고, M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바로 M2라는 차입니다. 네, 한번 RPM을 써야 돼. RPM을 많이 써야 돼. 모든 차들은 가솔린들은 확실히 RPM을 많이 써야 재미있는 차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연비도 물론 안 좋아지긴 하죠. 예. 얘가 아무래도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운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못 모르고 그냥 막 악셀만 밟았다가 막 브레이크 밟았다가 막 하면은 뒤가 픽 돌아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왜 초기에 국산차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쿠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380이라고 무시했다가 훅 밟았다가 뒤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예. 극악무도한 차입니다. 진짜 작지만 정말 임팩트한 차예요. 자, 이렇게 M2 시승을 해봤습니다. 정말 작지만 진짜 마력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명 PD가 또 기침까지 하는데, 예, 오늘 계단 걸리느라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너? 일단은 M2 정말 재밌는 차입니다. 현대에는 이제 뭐 본급으로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고성능 차라고 하면은 이제 벨로스터 N이 있지 않습니까? BMW에는 이제 M들이 있지만 이 M2, 꼬마 악동. 진짜 정말 저렴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차. M2를 처음에 M 종류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추하는 차입니다. 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